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뭐 사실 원래 주중에는 뭐 따로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뭐 예전 같으면 그냥 당연히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근데 주일을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현장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많이 아쉽고 또 답답합니다.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미안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인사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. 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만만치 않으니까 더 그렇게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.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?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.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고 승리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.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, 그 다섯 번째 이제 자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.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다섯 번째 열매가 바로 자비입니다. 자, 정말 오늘 우리가 구할 그 중요한 제목 자비. 하나님,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되 바로 자비, 그 열매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, 이 자비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로 말하는 이 자비는요, 사실은 구약의 히브리어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. 그것이 바로 헤세드란 말이죠. 헤세드.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헤세드라는 것. 이 헤세드는요,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,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입니다. 그냥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. 어떤 사랑이냐? 그래서 이 헤세드를 갖다가 번역하면서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영어로 unfailing love라고 번역을 했어요. unfailing love. 즉, 말 그대로 번역하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. 실패하지 않는 사랑. 정말 포기 못해요. 정말 절대로 그렇게 잃어버릴 수 없어요. 절대로 이렇게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내게서 떠나보낼 수 없어요.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. 사랑으로 회복시킬 거예요. 사랑으로 승리할 겁니다. 이게 바로 unfailing love예요. 반드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랑, unfailing love. 정말 그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두고, 그리고 그냥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, 찾도록 찾아다니는 목자의 그 마음 같은 바로 그 사랑, 이것이 바로 unfailing love, 헤세드입니다.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구할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자비, 이것은 바로 그 헤세드예요.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, 우리 마음에 헤세드가 있게 하옵소서. 우리 마음에 이 헤세드가 정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. 사람은요,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정말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런 조금만 그 힘들고 어려우면요, 자꾸 뭐 이 그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. 벽을 치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상대방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고 끊어버리려고 하고 몰아내버리려고 합니다.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. 그런데 정말 이것은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죠. 헤세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울타리를 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고 위에서 더 기도하고 더 정말 그 깊이 사랑하는,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. 우리한테 이런 헤세드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.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이 아홉 가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늘 하는 것처럼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 열매, 이 헤세드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. 절대로 내 마음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닫아버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등을 돌리고 혹은 그냥 피해버리고 이런 마음 되지 않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것처럼 그런 헤세드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.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드릴 기도 제목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
이 헤세드,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. 정말 여호와로라, 여호와 자비롭고 인자하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헤세드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공동체, 특히 우리 교회,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헤세드의 영성이 가득하게 없어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. 정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너무나 좀 강박합니다. 때때로 너무 싸납습니다.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. 왜냐면 우리는 교회니까, 성도니까. 좀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워도 품어주고 용납하고 그리고 세워주려고 해야 되는데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건 아니다.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헤세드의 그 영성이 가득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정말 또한 우리 화평 그 열매에게도 나눴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말 이곳이 그 헤세드의 그 영성이 덮어야 합니다. 지금 정말 마치 우리나라 이 모든 뉴스 같은 걸 보면요, 꼭 어떤 분위기냐면요,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. 그래서 네가 실수만 하면 그냥 달라듬면서 막 물어뜯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예요. 그런 정치판도 그렇고요. 그리고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.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댓글 하나를 뭐 하나 잘못하면 댓글이 막 수백 개 붙어가면서 막 서로 그렇게 물어뜯고 있는 그런 뭐 이일대 같은 하이에나 같은 뭐 이런 식의 분위기면 안 되죠. 정말 우리나라 이 인터넷 공간 혹은 사람들 모든 곳 여기 정말 헤세드의 영성이 있게 하옵소서. 그래서 정말 그 사랑하는, 불쌍히 여기는, 서로 용서하는, 세워주는 그런 영성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옵소서. 여러분, 우리가 정말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요, 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 가운데 갑자기 기온이 바뀌는 것처럼, 갑자기 뭐 어떤 그런 온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뜯고 싸울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불쌍히고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.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거든요.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. 자, 이런 그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말씀드립니다.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이 심령 가운데 헤세드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. 성령의 열매로서 그 자비, 헤세드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. 그래서 정말로 어떤 그런 본능적으로는 상처받으면 미워하고 몰아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닌 오히려 더 울타리를 거두고 문을 열고 찾아가고 품는 그런 영성 갖게 하옵소서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교회,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. 뭐 우리 교회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때때로 보면 아쉽습니다. 너무 날카로워요. 너무나 정말 서로 어떤 그런 품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. 비난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헤세드의 영성으로 가득하게 없어서 실수한 사람도 다 품어주고 실패한 사람도 다 받아주는 그런 진짜 교회 되게 하옵소서.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나라, 특히 뭐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 살벌한데 헤세드의 영성이 덮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. 하이에나 같이 물어뜯는 그런 인터넷 그런 공간,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.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. 정말 이 가열찬 그런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